야, 반갑습니다. 로그작 얘기를 몇 번을 했더니 로그 어떻게 하냐? 경쟁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무난하게 로그작 하는 걸 갖고 왔고요.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냥 제가 먼저 편집을 한 다음에 지금 다시 더빙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스폰은 그 별장 쪽인가요? 해안가 별장이라 그러나요? 거긴데 저는 여기만 떠도 일단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야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도 야간이죠.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되는 게그 루브를 벌거나 무장을 버는 게주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경험치를 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스킬 경험치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루브는 이제 다이나믹 루팅, 그러니까 깨박이라 그러죠. 깨박 몇 개랑 창고 안에랑 이제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로그의 무장 정도로 만족을 하는 편이고, 총기를 꽤 여러 개를 써봤어요. 퀘스트에 뭐 VPO 스나이퍼나 AKM이나 이런 거 떴을 때도 다 로그작을 해봤는데 그냥 0.150 정도까지 조절되는 배율을 달수 있는 총기면 뭐든지 상관없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방어구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방 하나 정도만 들고 갈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면 로그 잡는 그거죠. 저는 여기서 많이 합니다. 다른 분들 보시면은 저 옆길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얘를 잡고 그 다음에 일로 잡아서 얘를 잡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쪽에서 하는 걸좀더 선호하고요. 보통은 여기서 이 로그를 잡고 나면은 이쪽 로그가 둘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 컨테이너 옆으로 움직이거든요. 방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여기 지나가는 게 보이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일로 지나가도 안전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야간이 아니라서 여기 있는 옥상 로그한테 한대 맞은 모습인데 완전 야간으로 오시면은 이거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150m 0점 잡으시고 잡으면 되고요. 인식 못합니다.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로그 여기 있는 로그 하나가 일로 움직였잖아요. 얘를 저는 이런 식으로 잡는 편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로그가 반응을 못하면서 제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나무 사이로 머리가 딱 보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딱 보였죠? 여기서 이 위를 확인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이거가 안 보여서 못 잡는다. 그러면은 아까 수술한 곳에서 잠깐 시간을 좀 버티고 계시면요. 여기 수술한 곳에서 잠깐 버티고 있으면은 여기 보이시죠? 다시 로그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일로 올라갑니다. 그때 잡으시면 돼요. 대신에 뒤에서 오는 사람한테 당할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저기 위에 박스 하나랑 저 로그를 잡는 편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긴 해요. 제가 하는 건데 만약에 아까 저기 봤던 이 로그 이 로그를 딱 봤는데 무장이 너무 좋아 보여. 막 5클래스 갑옷에 뭐 4클래스 뚝을 끼고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도박을 해서라도 얘를 잡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땐 순서를 반대로 합니다. 여기서 얘를 먼저 잡아요. 그러고 나면은 저 로그가 저한테 반응을 좀 이따가 하고 그냥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안 맞게 살짝 빼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밑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서 여기쯤에 틈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모신 배우 움직이는 틈에 지나가서 제대로 못 쐈는데 원래는 계속 쭉 따라가시다가 멈추는 순간 지금 원래 계속 쭉 달아가서 지금 여기서 에임이 딱 맞아서 땅 쐈어야 돼요. 근데 살짝 늦었는데 그래도 잡았고요. 이렇게 잡고 나면은 이제 저기는 지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창고 위에 있는 로그를 150 0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저 로그에 무장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그에 무장까지 먹어서 로그 두 마리에 무장을 먹고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로 와서 여기 박스에 있는 다이나믹 루팅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떨어져서 이 로그를 파밍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창고로 넘어가면서 여기 있는 다이나믹 루팅 있죠?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확인하고 이 창고 안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파밍을 더 많이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세세한 거 놓치고 지나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서 150 두고 얘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로그가 보이면 잡는데요. 안 보이면 안 잡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약간 총기 같은 게 살짝 보였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래서 계속 이 총기가 빗나가지고 여기에 로그가 있구나 이쯤에. 그래가지고 계속 쏴가지고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제가 잡거든요.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냥 근처를 계속 쏴가지고 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움직이죠? 그러다가 얘가 딱 여기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밤이라서 뒤에 배경이 없는 애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지나갈 때 위험한 애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장전하면서 가서 이 위에 옥상에 있는 로그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여기 깨박 확인하고 자, 이 상태에서 보통은 노던 탈출구가 있으면 그냥 여기서 바로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험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로그를 웬만하면 많이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간으로 오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노던이 저는 여기선 있었지만 없다는 가정하에 게임을 진행해보면은 여기서 일로 가면 노던이죠. 근데 여기서 이쪽 위로 진행합니다. 이쪽 위로 진행을 하셔서 자 아까 제가 못 잡아도 된다 그랬죠. 이쪽 로그를 여기서 정말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좀 너무 많이 왔고 이쯤에서 살살살살살 움직이면서 여기 지나갈 때쯤 되면은 여기 그 겨치 기관총을 들고 있는 로그가 잘 보이기 때문에 반응도 안 합니다. 그냥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그리고 가는 길에 혹시나 이번 창고 앞 여기에 로그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있으면 근데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더 쭉 가셔서 여기서 택시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택시가 있고 저 돈도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택시가 없을 때를 가정하고 게임을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가 그냥 보여요. 여기 보이죠? 여기는 지금 누군가 건드려서 아니면 아까 저쪽 반대쪽에서 쐈던 거를 커버 갔다 와서 아직 안 잡고 있는데 잡고 있으면 여기에 로그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있는데 저를 인식 못하죠 야간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철장 한두 번 못 맞춰도 돼요. 어차피 철장한테 막힌 건데 반응 안 합니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산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로그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AI가 망가졌거든요. 제가 전에 했던 헌터 영상에서 이게 잘 나와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제가 자꾸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죠. 얘를 잡고 나면은 다른 로그들이 얘를 잡은 근처로 오는데 한 명을 잡잖아요. 그럼 다른 로그들도 다 여기로 옵니다. 거의. 그래서 그냥 오는 거 그냥 잡아주시면 되고요. 찾아왔다. 뭐 한 대 맞으면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에 야간이라서 제가 더 잘 보고 잘 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레이드에서는 네 마리 로그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3번 창고라고 하네요. 저기 옥상 로그까지 잡고 갑니다. 쇼어라인 탈출구로 갈 때는. 그래서 그냥 가서 이 돌 위로 올라가시면은 제가 보는 기준으로 옥상 왼쪽쯤에 로그가 두 마리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거치하고 있는 기관총을 잡고 있는 로그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커버를 오는 로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둘 다 잡고 난 다음에 반응도 안 해요. 그냥 천천히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제 이쪽 산길을 쭉 따라서 쇼라인 탈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면서 뭐 스킬 레벨업이 중요하다 그랬죠. 뭐 탄 확인해보시고 지금처럼 모호탄 스커가 8호를 들고 왔다 이러면 그냥 다 쏘고 나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보통은 이렇게 한 레이드를 끝내고요. 이렇게 되면 13분 걸렸고 경험치는 대략 만을 얻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쇼어라인으로 안 나가고 택시 탈출을 했구나 노던으로 나갔으면은 레이드 시간이 한 3, 4분 정도 줄어들고 그 대신에 옥상 로그를 두 마리 덜 잡았을 테니까 한 7, 8천 정도의 경험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마리를 잡고 나가는 걸로.